안녕하세요. 즐거운 취작가입니다. 오늘은 또 마트에 새로운 술이 보여서 덥석 집어왔는데요. 당나귀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름이 특이합니다. 심술. 심술이라는 신제품 술을 사왔는데요. 완전 신제품은 아닌 것 같지만, 신기해서 저는 사와봤습니다. 심술은 7도 알코올 도수, 7도, 10도, 12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약한 심술을 7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병은 그렇게 크지 않고 소주보다 작은 것 같은데 7도면 맥주보다 조금 센 편이겠죠?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맛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따볼게요. 네, 땄습니다. 따라봐야겠죠? 심술입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술입니다. 굉장히 레드와인보다 약간 옅은 붉은 계열인데요. 비주얼은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로제 와인 비슷하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맛일지 심술 7도 마셔볼게요. 달달한 와인, 달달한 와인 맛이 나는데 살짝 다 마시고 난 뒤에 뱃속으로 들어갈 때 싸르르한 알코올의 느낌,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맛이 되게 상큼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그냥 가족끼리 달달한 저녁 식사 때 곁들여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주는 가족들이 있는데 소주를 막 4병 4병 때려 먹는 거는 좀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심술 7도 요거 나눠서 이렇게 가족끼리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는데 7도라 그런지 조금 아쉬운 건 싱겁습니다. 술이 싱겁다라는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뭐 드라이하다, 깔끔하다라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술에 약간 묵직한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심술 10도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7도는 맛이 드라이하고 깔끔하며 시원하다, 달달하다, 하지만 조금 가볍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상 새로 나온 심술 7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